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건 제품 리뷰는 아니고 소소한 팁 같은 거? 제가 최근에 황변이온 마크로스 알토기를 구매했어요. 이제 DX초합금 마크로스 VF25F 알토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황변이 온 걸 알고 구매를 했어요. 사실 직거래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도 구매 후에 집에서 변신시켜보는데 생각보다 더 황변이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황변을 없애는 법을 검색하다 보니 과산화수소 그리고 과탄산소다 등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합금이 있고 나사가 있는 제품 같은 거는 물에 닿는 거 진짜 정말 안 좋지만 그거보다 황변 보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담궈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야에 제품을 넣고 골고루 묻으라고 과탄산 소다를 뿌려주고 미지근한 물로 과탄산 소다를 좀 녹이면서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맨날 애지중지하고 아껴주던 제품을 이렇게 담궈버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니까짓게 그래봤자 장난감이지 하면서 물에 담궈본 거는 사실 처음이에요. 제가 막 제품을 그렇게 험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서 막손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그런 기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사에 녹도 생기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버릴 생각하고 실험 삼아서 한 거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과탄산소다 탕에다가 담근 뒤에 대야 위쪽에 증발하지 않게 랩으로 감싸주고 햇빛을 쐬주라고 해요. 사실 햇빛 때문에 황변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외선을 쐬줘야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황변이온 플라스틱이 다시 뽀얘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흰색의 황변이 온 거는 빼주는데 다른 색깔 있는 플라스틱의 황변은 뭐 못 빼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물이 넘쳐요. 랩까지 뚜껑을 씌워놓으면. 그래서 밑에 접시 같은 거나 베란다 조금 물 통할 수 있는 데다가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밤에 작업해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와 짜잔 정말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갈아주고 과탄산소다 탕에 다시 넣어둔 다음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 야 황변이 진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과탄산소다가 군데군데 엄청 묻어있기에 중성세제 탕을 만들어서 다시 헹궈주면 이렇게 황변이 많이 빠진 알토기가 태어났습니다. 아 진짜 많이 하얘지긴 하얘졌는데 사실 이걸로는 만족 못하죠. 그래서 이 상태로 건조시켜준 뒤에 과산화수소 희석제, 이번에 젤 타입으로 된 그런 희석제를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랑 뭐 이렇게 뭐 9%가 희석된 건지 뭐 영어로 적혀 있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안에 뚜껑 열면 이게 미용용품 같은 거예요. 이발 뭐 미용 그런 건데 안에 젤 타입으로 살짝 클렌징품 느낌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뭐 이런 데다 군데군데 뭐 황변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치덕치덕 묻혀주고 그 다음에 랩으로 둘둘 말아서 다시 햇빛에 잘 드는 곳에다가 내놔두고요. 그 다음에 반나절 뒤에 또 꺼내서 중성 세제탕에 세척해 준 다음에 꺼내면 와 그냥 새 제품이 됐습니다. 진짜 황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 깨끗한 새 제품이 됐어요. 진짜 뽀얗고 하얗게. 그리고 완벽 건조 뒤엔 밤에 UV컷 단광 마감제를 뿌려줬습니다. 이제 UV컷 단광 마감제를 찾으니까 슈퍼클리어나 이런 데는 없고 이런 IPP 회사의 반광 마감제가 있더라고요. 이 마감제는 처음 써봤는데 뭔가 더 물 같은? 조금 더 액체스러운? 그래서 너무 많이 한 번에 뿌려주면은 조금 막 굳어요. 굳고 뭉치기 때문에 멀리서 소량씩 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슈퍼클리어나 이런 거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묽다? 묽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소량씩 뿌려주시고 그래서 마감제까지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건조를 시켜주시면 와 진짜 너무 이쁘네요. 알토기 색깔 그래 이렇게 하얘야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제 슈퍼파츠 끼워서 전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아예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보시면은 진짜 엄청 많이 하얘졌어요. 이게 지금 조명에 따라서 조금 누래 보이는 곳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냥 흰색입니다.
그냥 엄청 뽀얀 흰색으로 변했어요. 뭐 비교 사진이랑 비교를 해봐도 진짜 아예 그냥 흰색 제품이 되어버렸고요. 아, 그리고 일단 막 되게 데칼들이나 다른 색깔들이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엄청 빠지진 않아도 데칼들이 조금 빠지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빨간색 있던 데칼이 조금 연해졌고요. 여기 검은색도 조금 벗겨졌어요. 근데 이 데칼이 지어진 이유는 과탄산소다 탕 작업할 때 이렇게 데칼이 조금 지어졌습니다. 어차피 물에 들어간 이상 이 제품은 팔지도 못하고 거의 정크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막 나사도 조금 녹슬어 있고 나사 녹지우는 걸로 조금 지워져서 거의 새 제품처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나사도 녹슬고 데칼도 조금 지워집니다. 어쨌든 진짜 엄청 이게 진짜 지금 조금 누래 보이는 것도 실제로 조명을 좀만 다르게 비춰도 그냥 뽀얀 흰색으로 잘 나왔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가 제 작업기고요. 주의사항은 첫 번째, 과탄산소다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데칼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다 빠지는 건 아닌데 데칼이 조금 빠지는 곳들이 있어요. 두 번째, 나사나 그런 뭐 합금 같은 거에 녹이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꺼내준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 건조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도 조금 다르지만 완전 분해하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작업을 해줘도 마감제까지 다 뿌려도 다시 황변이 오고 그 오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답니다. 전 이렇게까지 힘든 작업 뒤엔 다신 작업 안 할 거지만 그래도 누런 황변 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뽀얀 알토기 봤으니 이제 소원 성취했습니다. 이제 또 황변이 오더라도 그냥 해탈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너무 뽀얘졌고 이뻐졌기 때문에 다시금 좀 제품에 애정이 가는 그런 단계고요. 여기까지가 DX 초합금 마크로스 VF25F 사오톰의 알토기 황변 작업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